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신체장애를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마이클 조 성교사님은 청년 시절에 자살을 시도하다가 기도하신 어머님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은 꿈속에서 5개 국어를 배우게 하셨고 천명 중 뒤에서 3등인 것을 정교에서 1등이 되게 하셨다. 지금은 청소년들을 위해 방과후 학교와 국제학교를 세웠고 전세계를 다니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신 마이클 조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정신박약인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한 번도 못 불러줬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 들어갈 때나 졸업식 때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어머님이 이런 아버님하고 결혼한 이유는 어머님이 다리 붉으셨기 때문에 맞선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아버님하고 결혼하게 되어져요. 저희 집은 초가집이었는데 서산에서 닭 다섯 마리가 전부인 땅도 없는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큰어머님이 바다에서 개를 잡다가 바닷물에 쓸려 돌아가셨는데 큰아버님이 충격으로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그래서 큰집 자녀들 다섯 식구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학입니다.이런 집안에 저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뱃 속에 있을 때 저를 죽이려고 간장 두 컵을 마셔 버렸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니까 또희발유를두 컵을 그냥 마셔 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를 낳자마자 한쪽에다 버렸습니다. 죽었겠구나 했는데 살아서 손을 움직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애를 살려야겠구나. 하나님이 이 애를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기우신 것입니다. 한번 어머님이 저를 낳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예산에서 부흥 집회를 할때 부흥 강사님이 하얀 옷에 하얀 백구들을 신고 오셨는데 너무 너무 멋있어 보여서 하나님 우리 새끼도 저렇게 다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적이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저를 살렸나 봐요. 어머님이 큰 달아에 저를 넣고 어머님 허리에 달아의 끈을 묶고 끌고 다니시면서. 이집 저집 다니며 감자도 심고 포마시일를 다니셨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장을 했는데 아이들 아홉에 또 중간에 하나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방두 개에 닭 다섯 마리가 전부인 집에서 저를 키워야 되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의 거리가 1.8킬로 정도 되었는데 불고인 다리를 질질 끌고 가다가 언덕길을 갈때 다른 사람들은 걸어가는데 저희 어머니는 기억하셔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서 무릎에 저를 앉혀놓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머님이 못 배우셨잖아요. 말 자체가 장난이 아니지요. 처음 30분 동안은 막 울어요. 울다가 마귀를 쫓아내는데 못 배우신 어머님이 하신 기도 그대로 묘사를 할게요. 그 이유는 상황이 그랬다. 우리 집안이 그랬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는 것입니다. 쌍놈의 마귀 새끼야. 아주 우리 집에서 물러가라. 마귀 새끼야. 개놈의 마귀 새끼야. 어디서 우리 집안에 들어오냐. 아주 그냥 껍데기를 벗겨버린다. 아주. 개놈의 마귀 새끼야. 작두로 갔다가 마귀 너를 그냥 썰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나는 공부도 안 되고, 공부도 할줄 모르고, 그래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계속 죽는 생각만 한 거예요. 의거사를 해야 돈이 나온다고 해서 이몸 바쳐서 우리 집안에 돈을 벌자 이런 생각만 계속하다가 그러던 도중에 기회가 왔습니다. 5층 높이의 큰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무를 깎는 척하면서 뛰어내리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대롱대롱 달린 다음에 어머님, 아버님 살 용기가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손을 놓았어요. 제가 또 멋있게 죽는다고 팔을 벌리고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선 오른쪽으로 떨어졌는데 아파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타박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술, 담배, 자살시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지내고 있다가 제가 상병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전날 소주를 엄청 채워서 가득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그런 날을 보면서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이끄셨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님이 완전히 못 걸으셔서 교회도 못 가신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이 이끄신 곳은 집 앞이었는데 다른 데는 잔디가 엄청 났는데 두 곳만 잔디가 안난 곳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님의 발을 디딘 곳, 하루에 세 시간씩 발을 놓은 그곳에 잔디가 안 났어요. 거기를 보여주시면서 어머님이 하신 말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허님께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로 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참 격길로 나갈 때, 자살 시도를 하려고 계속 내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기도하신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갖게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국수마취를 한 상태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을 받고 있던 중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환상 가운데 몸이 후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옆으로 돌아보니 거기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세 사람이 이를 악물고 한 명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죽일 것처럼이 아니라 죽이는 거더라고요. 세 명이 극악무도하게 때리는데 맞는 사람을 보니까 그 맞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쓴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맞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리는 사람들은 로마 병정.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왜 때리는 거야? 어? 저 로마 병정 나쁜 놈들. 하고 그 때리는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의 얼굴이 저하고 딱 마주쳤는데, 그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그두 번째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저예요. 세 번째 사람의 얼굴을 봤는데 저예요.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맞아 주시고 제가 주님을 때리는데요. 예수님을 엉망으로 때리는 거예요. 돌로 찢고 나무로 때리고 하는 그 순간에 때리는 나의 그강무도한 얼굴을 보면서 또 위로 올라간 내가 그곳을 지나가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너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너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동안 저는 예수를 믿어주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교회를 다녀주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다녀주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제 인생 가운데 그날 믿어지는 신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는 신앙과 믿어지는 신앙은 다릅니다. 그날 전 수술대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사여 53장의 말씀이 심장을 파고 들어오는데 오열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었구나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땅을 치며 울고 있는데 앞에 환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큰 십자가에 달려 큰대모시 정맥과 동맥 사이에 파고들은 못과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숨을 쉴 때마다 그 사이로 피가 흘러내리셨습니다. 머리에 큰 가시가 머리를 찌르기 시작하자 피를 흘러내리는 사이에 예수님과 제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쳤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온화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에게 손을 들고 말했어요. 주님, 나 같은 놈 위에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주여, 당장 내려오세요. 저 같은 놈을 위해 십자가 지지 마세요. 저 같은 놈을 위해 십자가 지지 마세요. 주님, 내려오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까 내려오세요.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살리라. 내가 죽어야, 내가 살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계속 오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밑으로 뚝뚝 떨어져서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막 몰려왔습니다.이제 내가 죽는구나.이제 내가 죽는구나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내 발을 팍 치고 내 몸으로 올라왔습니다.그러는 순간 내 심장에 반달같이 생긴 것이 시커멓게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 이것을 팍 잡고 두두둑 뛰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모든 자존감, 열등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다 뛰어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하고 울 때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고 싶은 마음, 열등감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했는데 내 마음 안에 이제는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냥 살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버렸구나. 예수님을 죽은 게 나구나. 나의 제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한없이 울고 또 울고 울었습니다.내가 새벽에 성경을 읽었는데 꿀과 같은 거예요.말씀이 내 마음에 빨려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죽을 필요 없더라고.낮은 자존감 공부 못해도 되더라고.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되더라고. 천명 중에서 뒤에서 3등 해도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한 3개월 동안 천명을 했습니다. 천명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한 사람이 반수, 불수가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심장이 3분의 1만 있었던 그 사람의 심장을 자라게 하셨어요. 내가 22살에 기도하는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사람이 낳고, 그 교회 에한 달에 몇십 명씩, 몇백 명씩 계속 영접을 시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지방에 있지만,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의 처하나 부의 처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렇게 막 선포하고 막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제가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지냈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헌금통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안 가져갔어요. 진짜 나를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쫓아냈어요. 두 번째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서울 인력센터에 가서 토요일에는 노가다를 띱니다. 노가다를 띠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열방을 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의 기업이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열방을 놓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방열개 주세요. 그 중에서 방 일곱 개에 세 놓아서 그 돈으로 성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의 열방이 그 열방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주여, 열방은 둘째 치고, 대전 땅이나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방을 놓고, 원대한 꿈과 원대한 비전을 놓고 계속 아침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인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도에서 몇천 명 앞에서, 몇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미국에서 전하고, 브라질에서 전하는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영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더러 영어 공부하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 영어 공부하려면 외국 나가야 되잖아요. 돈도 없어요라고 했더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러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우리 학교 천명 중에 뒤에서 3등인 저에게 하나님이 자꾸 영어 공부하래요. 토익 점수가 천 점이 만점인데 140점이 나왔어요. 하나도 모르니까. 그때부터 사진 찾는 것을 연습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꿈 속에서 미국 사람이 나타나서 꿈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좀 지나서 영국인이 꿈에 찾아와서 영국어를 가르쳐 주시고 두세달 지나니 인도 사람이 나타나서 인도어를 가르쳐 주더니 두세달 지나니 중국 사람이 나타나서 중국어를 꿈 속에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1년 9개월 만에 뒤에서 3등인 제가 우리 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토익점수 140점 나왔을 때 예배당에 갖다 놓았어요. 24살 때딱 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해도에도 해도 너무하셨습니다. 140점입니다. 천점 만점에 140점입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이 뒤로 돌아라고 하셨습니다. 천명 중에서 뒤로 도니까 나 중에 두 명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능력 있게 만들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서울대 나온 사람, 하버드 나온 사람보다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어머님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같이 무식하고 무식한 저희 집안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제가 다음주에 미국 갑니다. 그 다음 주에 브라질 가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미국으로 넘어와서 다시 인도로 갔다가 필리핀 가서 타이완 가서 중국 간 다음에 딱 돌아오고 나면 12월 24일 날 그리고 나서 1월 2월 달 캠프를 합니다. 수천 명이 와서 복음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포장지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1년에 수천 명이 돌아오고 수만 명이 해외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공부 잘하고 하나님 만나면 삶이 바뀌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 세 시간 기도했더니 저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는 열방을 다니며 하나님의 제자들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쓰십니다. 2016년 4월 17일 날 제가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한국에 들어가라. 왜요 그랬더니 너희 나라가 미전도 종족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왜 미전도 종족이냐면 3% 이하이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 가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와를 알지 못하며, 여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이 나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안 일어나면,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2000년도 이후 우리나라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있다면 교회의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났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숙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교육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럽의 배당이 엄청 큽니다. 사람의 다섯이나 열명 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곧 다가올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세대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열방을 넣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세계적인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 길이었습니다.